네,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첫 순서 친절한 기자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수 MBC 보도센터의 똑순이 기자, 하지만 상어라는 별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 조희원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도부 똑순이 기자 조희원입니다.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전혀 안 떨려 보이시고 예, 굉장히 뻔뻔하게 본인이 똑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습니다. 오늘 또 다 풀어놓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앞에서 뭐 간추려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지역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여수 산단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20일 8시 27분쯤에 삼남 석유화학공장 보일러 시설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해당 시설은 지난달 25일부터 19일까지 전기보수를 하고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운전에 들어갔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연료가 유출이 돼가지고 화재가 났습니다. 진화까지는 2시간 반까지 걸리는 큰 화재였고요. 네. 소방 인력도 360여 명이 투입이 됐고 장비도 41대나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대형 2단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장에 가보면 정말 큰 화재가 났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광양에서도 불길이 보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현장 직원 3명은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산단의 뭐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도 사고가 여러 건이 발생했죠. 네, 지난 2월이었는데요. 여수 산단의 그 금호 PMB 화학 2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촉매를 정화하는 작업을 하다가 촉매 더미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해당 직원은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요. 지난 5월에는 휴켐스 화학가스 공장에서 질소 산화물이 유해 물질인데요. 그게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어요. 다행히 소량이어서 이번에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여수 산단의 모 공장 공사장에서 비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6m 높이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GS 칼텍스에서는 폐수가 흘러 넘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알려진 것만 올해 들어서만 5건 넘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문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해봤더니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되지 않거나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안전사고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언론에 알려진 것만 5차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다는 이야기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왜 이렇게 늘 반복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또 이번에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삼남석유화학 최근에 났던 그 삼남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정비를 끝내고 3일 만에 사고가 났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비가 부실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호 PMB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촉매 더미에 빠진 노동자 사고인데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업체는 우리는 안전수칙을 전부 다 지켰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경찰이 조사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안전 장비, 안전 벨트 같은 걸 차고 있어야 더미에 빠지더라도 크레인이 끌어올려 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들어갔고 밀폐된 시설에서 혼자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정황도 발견이 됐고요. 무엇보다 공장 측에서는 사고가 난 걸 인지하고 2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어요. 알려질까 봐 그랬겠죠? 맞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이제 신고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태가 커졌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해당 사업장에서는 그 외에도 이제 20여 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회사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원인 파악 무관심, 위험의 외주화가 종합적으로 좀 삼박자가 맞아 들어간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사고가 나면 업체 브랜드에 타격을 입을까 봐 그런 건지 굉장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취재하러 가면은 일단 진입이 잘 안 돼요. 안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주고요. 그리고 뭐 원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청으로 내려올수록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줄이게 되고 혼자 작업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안전수칙도 네.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하청업
화학업체 직원들에게 위험이 더 크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고요. 또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 구조의 개선도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순천 신대지구에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네, 순천 신대지구에는 이미 5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부지로 의료시설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네. 처음 마련된 게 2006년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의료부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바로 이 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동북권에는 여수 산단도 있고 광양제철소도 있고 또 해룡산단, 뭐 율촌산단 같은 경우가 있어서 네. 대형 의료기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네.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동안은 여기에 세 차례나 종합병원이 들어올 뻔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천시가 거붕그룹이라는 곳이랑 의료기관 협의서를 교환하면서 네 번째로 이제 유치에 나선 겁니다. 지난 22일 협의서를 교환했는데요. 이 거붕그룹 회장 고향이 순천이라서 이제 고향에 좀 의료시설 다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건립이 되고 심장혈관센터랑 뇌신경센터, 응급의료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2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실무 검토 기간을 거쳐서 이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네. 네. 뭐 전남대 의대 문제와 엮여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순천 신대지구에도 의료부지 이야기였는데 뭐 사실 수익성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물론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늘 하실 테니까 수익성을 떠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지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네 번째 유치에 나서고 있는 이번 의료기관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인데 지난주에는 전라남도가 여수시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수시 선박람회 개최에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대답을 하기 전에 혹시 두 아나운서분은 전남에 섬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생방송 처음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해가면서 글쎄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네. 있는데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네. 2,165개가 있는데요. 전국 이제 섬의 65%가 전남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전남의 지자체들은 이 섬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까를 늘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까지 전라남도가 여수시는 각각 섬 엑스포, 섬 박람회를 추진하겠다고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지지 않은 채 독자 노선을 걸었어요. 전라남도는 섬 엑스포를 여수 엑스포처럼 인정 박람회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8년까지 엑스포를 유치를 해서 섬을 활성화시키고 또 섬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5조 7천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기초 연구 용역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유치 시기를 2045년으로 이제 연기하겠다라고 나서요. 네.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부산시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부산 때문이라고요? 네. 예. 부산시에서 2030년에 이제 공인 박람회를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전남이 2028년에 유치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왜요? 국제 박람회 기구가 인정하는 엑스포 유치는 이제 국가마다 돌아가면서 15년마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부산에서 2030년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정 박람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2045년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야겠네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제 그리고 2028년 우리가 그래도 꼭 추진할 거야 이렇게 나서면은 부산시랑 싸움하는 걸로 또 보일 수 있으니까 일단 여수시의 선 박람회를 밀어주겠다 이렇게 노선을 바꾼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는 8월에 여수시랑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라남도가 양보한 만큼 어떻게 보면 양보한 만큼 여수시에서 더 알차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 박람회가 여수시에서 개최가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 일단 성 박람회가 준비가 시작되고 또 개최까지 걸린 시간이 좀 긴데요. 2026년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박람회가 진행이 돼요. 거의 한 6년 정도가 남았는데 네. 진모지구가 주행사장이 되고요. 계도와 금호도 여수박람회장이 부행사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6개의 전시관과 체험 전용시설이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섬의 자연이랑 문화, 미래자원 같은 주제와 메시지를 각각 만들어서 콘텐츠를 풍부하게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목표하고 있는 입장객은 200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천억 원 정도의 생산 효과랑 6천 명 정도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여수시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여수가 그리고 이걸 도약
이거를 발판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좀 많이 활용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섬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남과 여수시가 어떻게 보면 좀 대립을 하나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전남에서는 미루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여수시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섬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여수시의 노력,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전남에서도 좀 팍팍 밀어주면 좋겠고요. 네. 예,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뉴스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좀 희망찬 소식인데요.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다섯 분이 공동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이번 주 내에 빠르면 발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철현, 김혜재, 소방철, 소동용, 김승남 의원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지난주까지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발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제각기 이제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다섯 개가 올라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힘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이어가지고 함께 의원을 발의를 하면은 여당에 또 김태년 의원이 힘을 모아주겠다고 순천 출신이시다 보니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상황들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여수 MBC 뉴스에서는요. 방금 전해드린 이 사안 꼭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역 뉴스 저희 뉴스 데스크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기자들 조희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